자, 민준이 통문장이네요. 알겠습니다. 제목이 뭐래요? 챕터 두 번째고요. 챕터 2고요. 제목은 일관동사네요. 자, 볼까요? 예,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영어 문장 중에서 틀린 게한 개가 있죠. 어디 틀렸을까요? I love you. You have a pretty dress. We watch comedy shows. They plant the trees in the garden. We still know the answer. 중에서 틀린 건? 나? 모르셨어요? 그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자, 여기다 밑줄 왜 그었어요? 밑줄 긴 부분의 공통점은 다 누가 다죠? 누가 다? 뜻 말해주세요. 오케이. 누가 다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양념시예요? 그 중에서도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다시 중에서도 뭐예요? 두죠. 됐습니까? 오케이. Many students. 한번 길어봤자 데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분 가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 cry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 cries loudly. 뭐라고요? The baby cried very loudly. Mr. Jackson has three children. 읽어보세요. child. 아이가 I, E 어중에 I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child. 얘 읽어보세요. children. 아이가 I, E 어중에 E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공통점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인데 그 중에서 하다시 중에서 더 주죠. 민우 한번
방귀로 봤죠? He, the baby. 남단지 여단지 모르겠으면 안방귀로 봤죠? Mr. Jackson, 안방귀로 봤죠? He죠. Mr.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Miss Jackson이고요. 이건 안방귀로 봤죠? She입니다. 그래서 does가 들어있네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What does she teach? 됐습니까? 그러면은? At ni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우리말 질문 언제 믿는 숙제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도저히 믿는 오오 와 이건 박수감인데 최초로 바로 한 친구 우리는 does로 보이지만 does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두 안에 does가 숨어있죠. 뜻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쉬운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 똑같은 둔 줄 알았는데 두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I do yoga. 그 다음 첫 번, 이거는 뭐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이것도 읽고 I don't like it. 그 다음 Do you like it? 그 다음에 했더니 그래서 이 두 이 두 이 두는 서로 다른 두입니다. I do yoga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고 중학교 가면 뭐라 그러냐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둘을 보고 본동사라고 한다 뜻으로 본동사라 하면 뜻으로 하면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둘을 보고 본동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두는 원래 이게 I don't like it의 뜻은 뭐예요? 나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Do you like it은 너 그거 좋아하니죠? 그렇죠? 이 두의 공통점은 이 두는 어디에 있다가 튀어나왔고 like 속에 있다 튀어나왔고 이 두는 어디에 숨어있다 튀어나왔다? 하다시 좋아하다라는 뜻의 like 속에 숨어있다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얘를 중학교 올라가면 뭐라 그러냐? 자 얘는 내가 해석을 썼어 그리고 이 두의 뜻이 이 두니까 한다는 뜻이니까 본동사라고 했어요 하다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 근데 얘들은 뜻이 없어 이 두들은 그냥 not을 넣고 싶어서 숨어있다 나왔고 그 다음에 물음표 붙이고 싶어서 숨어있다 튀어나왔어 이런 애를 보고 뭐라 그런대요 조동사라고 한대요 양념시 not을 넣기 위한 양념 묻기 위한 양념 얘들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like it? 할 때 이두는 얘기 안 한다 했어 얘는
얘랑 같은 거야. 세 번째 두는 얘야, 얘. 됐습니까? 너 그거 좋아하니? 그랬는데, 좋아하니까 yes, I do라고 그랬는데, yes, I do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 됐습니까? 이걸로 바꿔 쓸수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대신 왔다고 해서 대신맨이라고 그래요. 하다시 대신 왔다. 됐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일고는 아니고 얘 더즈는 이거야. 됐습니까? 근데 물어볼 때 얘는 이거야. 근데 얘는 이겁니다.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흔히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놓고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돼요. 이 더즈가 만들어진 방법이 두 속에 더즈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즈가 바꿔 나왔으니까 원래 모습인 두 겹으로 있다가 둘이 이렇게 앞에 한명 있고 뒤에 있다가 한 녀석이 묶고 싶어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ries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놀다가 뭐예요? 놀다. play. 근데 그가 놉니다 할 때는 he plays. 근데 그가 운다 하면 이렇게 한다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why로 끝나는 게두 가지로 나뉩니다. does 숨는 방법이 why 앞에 뭐가 있는 경우 아, 에, 이, 오, 우, 에, 이, 아이, 오, 유 얘들이 영어의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Y 앞에 아, 에, 이, 오, 우가 있는 경우에는 더즈가 숨을 때 Y에 그냥 S만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됐습니까? 자, 자음은 A, E, I, O, U 빼고 다 자음이에요. B, C, D, F, G, H 이런 애들. 됐습니까? 여기는 R이죠, R. 이런 경우에는 Y를 I로 고친 다음에 AS를 고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이 문장 어디가 보였지? 아, 여기 있네. 이걸 여기다 쓰면 어떡해. 여기다 써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cries 되는 이유 밑에 써놨고요, plays 되는 이유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have는 예외입니다. 예외. 원래 가지다에 원래 to가 들어있는 형태는 have인데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예 has로 모습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좀 얘기가 또 달라지죠.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뭐야? 난 밤에 TV 안 봐요. I don't watch TV at night고요. 뭐 do not watch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Don't watch, do not watch. 계속해서 They don't wear glasses. 그다음에 계속해서 사실은 여기까지 이 안에도 여기 하나 잘리고 그 다음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비슷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야구를 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He doesn't play baseball at school. He does not play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Doesn't play 해도 되고 not play 했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udly. 노트는 바로 loudly. 그 다음에 선미네요. 선미.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통점은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통점은 전부 다 얘를 집어넣어놨죠. 그쵸? 그래서 무슨 문이라고 한다?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만약에 내가 TV를 본다면 얘가 뭐가 없어지고 낫이 없어지죠. 그러면 두가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와치 속으로 들어가면 두는 하다시의 모습을 바꿉니까? 바꾸지 않습니까? 바꾸지 않죠. 원래 모습 그대로 놔둡니다. 원래 모습이기 때문에 둘 다. 됐습니까? 난 TV 밤에 봅니다 라는 표현은 뭐다? I watch TV night. 그렇죠. 그런데 안 본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누가다 부분에 낫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고 그 등에서 노트니까 도 와치가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 그런다고요? 부정문. 근데 여기에 있는 he 그 다음에 my dog 안만 길어봤자 it 그 다음에 선미 딱 이름 들어봐도 여자니까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얘를 보고 he, she, it을 보고 3인칭 단수라고 하고 3인칭 단수 뒤에 있는 하다시 속에는 만약에 그가 학교에서 야구를 한다였으면 없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does하고 play가 합쳐지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아, 근데 안 한다고 하려니까 does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여기에 not을 붙이면 doesn't play가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숨어있다 튀어나오나 한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숨어있다가 뭐 할 일이 있어서 부정문 만들려고 튀어나온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조금씩 달라지죠? 여기 또 다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가볼까요? 오케이, 17분 정도 됐네요. 예.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혹시 기억 안 나는 게 있다면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